자, 그리고 오늘 강의에 꼭 통계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만드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수학에 대한 재능이 없고 제가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통계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수학 과외를 또 봤거든요. 그 없는 시간에.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랑 같이 초등 수학을 배우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럼 통계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통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의 객관화, 자기 객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통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해서 해석해서 지금 내가 목표하는 결론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값을 써야 되는지 도출하는 건데 이 통계에 적응이 안 되는 디자이너들은 본인이 현재 해야 되는 솔루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여러분들 접근시키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아요.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에어컨 좋아요. 통계라는 부분 놓고 보자면 통계 정리해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앞으로 저는 고객 수를 C라고 부를 거예요. C. 그리고 객단가를 A라고 부를 거예요. A, CA. 매출은 M이에요. M. 매출이 M이에요. 그러면 M은 CA다. 이렇게 저희가 답을 도출하면 돼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종속 변수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종속 변수가 뭐냐면 매출 M이 변하려면 C 무엇이 변해야 M이 변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 결과값은 디자이너별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객단가가 부족한 건지 수가 부족한 건지 고속 성장을 하려면 CA에서 몇 프로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화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종속 변수고 독립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결정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C나 A가 변하면 M도 바뀐다는 거예요. C나 A가 변하면 객수가 떨어지면 매출은 떨어질 거고요. 객단가가 떨어지면 매출 떨어지겠죠. 객수가 올라가지만 객단가가 떨어지면 매출은 떨어질까 올라갈까요? 이건 예측해 볼 수 있죠. 각각의 값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미용 매출 변수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독립 변수가 변하면 M이 무조건 바뀐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매출 세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CA 중에 C는 고정 변수라고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떨어지면 안 되는 변수. C. C가 뭐예요? 객수. 객수는 뭐라고요? 떨어지면 안 되는 변수. 그러면 C는 절대값이 존재해요. 어떤 절대값? 적정 절대값이 존재해요. 1인 살롱 같은 경우는 100에서 120, 다인 살롱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 인턴 없는 다인 살롱, 인턴이 있는 살롱 같은 경우는 200에서 250 정도가 C의 정수치예요. 적정 수치.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변수를 줘야 되는 거는 A의 변수값을 줘야 되거든요. 객단가. 그러면 우리가 목표 매출을 구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C의 세팅이 끝난 다음에 A를 컨트롤하는 게, 그러면 A를 컨트롤하고 CA에서 M의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회귀분석 방법, 상관분석 방법, 분산분석 방법 세 가지를 가지고서 본인이 본인 매출 분석이 가능해야 돼요. 회귀분석은 그거예요. 고객수나 객단가의 변동이 매출에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는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객단가형인지 객수형인지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선생님들 얘기해보세요. 본인이 객수형이에요, 객단가형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객단가 10만원 미치면 객수형이고요. 10만원 이상이면 객단가형인 거예요. 그러면 객단가형과 객수형의 차이점은 객수형은요. 자, 객단가가 올라가는 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객수형. 객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죠.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단가. 객단가가 높을수록 탈에 따른 매출의 변화는 많이 생길까요? 적게 생길까요? 많이 생겨요. 왜? 15만원 객단가를 가지는 디자이너는 고객 2명만 이탈해도 매출 빠지는 거고요. 20명 빠지면 300만원 빠져요. 그러면 매출 변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가가 높은 게 좋다 나쁘다?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C, 고객 수의 유지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A의 변동값에 따라서 내 매출이 올라가는데 상승폭을 많이 받게 되고요. 아직 내가 고객을 많이 못 쌓아놓은 단가가 아니라 객수 불안정형 C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A의 숫자를 암만 늘려도 M의 수치가 안정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럼 이때 상관분석을 통해서 현재 내 매출에서
객단가와 고객수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펌 가격을 올렸을 때 커트 가격을 올렸을 때 객수가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잘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가이드 줬을 때 원장님 30% 올리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걸 다 분석을 끝낸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 이 사람이 상관관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 객단가와 객수 사이에서 단가를 올리더라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30% 올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럼 본인들도 단가를 올리기 전에 가격 인상을 올리기 전에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고객수의 이탈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뭐예요? 상관분석으로 봤을 때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산분석을 통해서 매출을 조금 더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면 두 가지 가정법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법은 뭐냐면 공분산이라고 하는데 공분산을 사용을 해서 내가 매출액을 얼만큼 할 건지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저희 브랜드의 주영 디자이너의 매출 분석을 제가 한 거거든요. 자, 주영 선생님이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고객수 받은 것과 매출액 그리고 객단가를 제가 산정을 했어요. 자, 보면 객수는 같은데 매출액 차이는 많이 나요, 적게 나요?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금 보면 단가 차이 많이 나나요? 단가 차이가 나죠. 좀 객단가가 유동적이죠. 왜 객단가가 유동적일까요? 이거는 시술 비중의 문제죠. 디자이너가 시술 비중이 적기 때문에 커트 고객수가 시술 고객수보다 아직은 확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월마다의 객단가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평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객단가가 줄었다라고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전문가잖아. 그러면 이게 측정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자기 객관으로. 아, 내가 시술 고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객단가 떨어졌다. 아, 내가 업세일즈를 안 했기 때문에 객단가 떨어졌다. 아, 내가 고객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어서 객단가 떨어졌다. 정확히 알아야죠. 그럼 객수는 지금 현재 유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객수는 신규 고객 중심인지 고정 고객 중심인지 놓고 보면 답 나오겠죠. 그러면 고정 고객수랑 신규 고객수 분석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재방수가 많은 거면 안정화가 돼 있는 거고 신규 수가 많으면 안정화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평균 1,500만 원의 매출 달성하기 위해서 평균 필요 고객수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수식으로 봤을 때 주영 디자이너 선생님은 171명의 고객을 받으면 현재에서 1,500만 원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죠. 현재 갖고 있는 고객수보다 목표 고객수가 높아져요? 낮죠. 그러면 고객의 이탈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고객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 뭐에 집중하면 돼요? 매출 더하고 싶다면 주영이 어디 있어요? 매출 더하고 싶다면 객단가를 얼마 올려야 되냐면 앞으로 상승시키면 1,500만 원 목표를 안정적으로 할 그러면 목표 객단가는 얼마냐? 얼마예요? 76,900, 3,000원 게임이야, 지금부터는. 그러면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커트비 3,000원 올리면 1,500 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커트비 3,000원 올리면. 답 드리는 거예요. 커트비 3,000원 올리면 1,500 매출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분산 분석이에요. 이게.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걸 공부하고 해석하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금 투자되고 있거든요.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근데 제가 적용 사례 봤을 때 제 성격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배웠다고 내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고 자기 확실성 이건 된다 라고 했을 때 써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석표를 갖고 있어야 돼. 이거는요 저한테 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해달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주시면 제가 분석해드릴 수 있거든요. 현재 목표 매출이랑 두 개만 주시면 돼요. 그 핸드 들어가셔서 월별 상세 분석에서 4개월치 매출 분석이랑 그 다음에 목표 매출이 얼마인지만 보내주면 제가 회기 분석으로 적정 객단가랑 적정 객수를 산출해서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 끝나고 저한테 보내드리면 해드릴게요. 그럼 여기에서 공분산 개념이 적용되는 건 뭐냐면 변수 간의 통계가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특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돼요. 자, 공분산이 뭐냐면 공이 있어요. 공이. 이 공이 여러 개야. 여러분들이 다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공이야. 머리 하나가 다 공이야. 이게 공이에요. 그럼 분산이 뭐예요? 공이 현재 분산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 그럼 X축이 고객 이고 Y축이 객단가예요. 자, 그럼 여기가 객수고 여기가 뭐예요? 단가죠. 단가. 객수 단가. 그럼 이 공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면 매출이 더 안정적으로 바뀌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공분산이에요. 그래서 공분산은 세 가지로 측정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양의 공분산이 돼요. 자, 그러면 빈자리가 있잖아요. 자, 빈자리가 양쪽에 여기도 꽉 차고 저기도 꽉 찼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이
폭발적으로 오르겠죠. 객단가와 객수가 오르면 매출은 폭발적으로 오른다. 이게 양의 공문산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양의 공문산의 예측을 우리가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수, 하루 방문 고객수가 늘고 하루 방문 객단가가 늘어나면 매출이 느는데 일반적으로 객단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수치, 객수만 늘면 양의 공분산으로 봐요. 객수만 차도 아 매출이 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객단가만 올랐다 이러면 음수로 봐요. 떨어졌다 더. 그러니까 객단가가 고객수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객단가만 늘은 건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데 빈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 지금 꽉 채워야 내가 목표하는 200명의 고객수를 채우는 건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150명밖에 못 채웠어. 그럼 50명이 음수잖아요 지금. 그럼 그 음수에서 객단가만 늘어서 여기가 꽉 찼다 이러면 이건 매출이 실질적으로 떨어졌다고 봐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200명 채우고 객단가 채우는 게 훨씬 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더 완벽한 거죠. 그래서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가 감소하면 공분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객단가를 올렸더니 객수가 떨어졌다 이러면 음의 공분산이에요. 대표적인 예시죠. 단가를 올릴수록 고객이 아웃되는 거. 그럼 우리가 객단가를 올렸을 때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객수가 유지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음수 공분산에 고객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 예를 들어서 객단가의 자리가 절반밖에 안 차 있는데 여기 자리가 꽉 차서 수의 고객이 여기까지 넘어왔어. 그럼 내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정도로 고객을 채웠다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그럼 객단가가 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객수가 너무 많이 차서 여기서 반자리까지 넘어왔어. 그럼 객단가에 뭐, 결국에는 매출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디자이너 한 명이 할 수 있는 매출의 한계는 명확하니까.